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협회 검진관리부장 정홍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 협회는 수단뿐 아니고 그동안에 중국, 라오스, 미얀마, 또 그리고 캄보디아, 또 인도네시아, 뭐 수단, 또 북한에까지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해 왔고 진행 중인 국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에서 했던 사업 사례를 제가 오늘 20분에 걸쳐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수단 사업은 처음 1차와 2차가 나눠집니다. 1차 사업은 국제 빈곤 퇴치 기업으로 해가지고 2009년부터 시행을 했었고, 또 2011년 12월 말부터는 코이카 우상원조 지원 사업으로서 2차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수단중앙보건부, 화이트나일보건부, 그리고 그 현지에 아까 차승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이트나일 MOH에 있는 주보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 사업에 배치되어 한 20여 명이 배치돼가지고 직접 참여했고, 그분들이 셀프 서베이를 하고 저희들은 가서 우리가 서베이를 직접 해주지는 않고 옆에서 학술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했고, 지금도 아마 제가 사업이 끝난 지가 좀 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서베이 활동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역은 화이트 나일 주의 7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수단은 보면은 2011년 7월에 남과 북이 분리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 독립 1차 사업은 독립되기 이전, 2차 사업은 분리 독립되고 난 이후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이제 환율의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특히 이제 북수단 현재 수단이죠. 수단에 있던 그 유엔 군들이 전부 남수단으로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단 파운드가 폭등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역은 실제 그 백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백나일강은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흘러내려오는데 그 남수단을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아프리카 최대의 그 사탕수수 공장도 있고 사탕수수 농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탕수수 농장의 수로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수행 체계는 이 자료는 그냥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만 코이카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협회에 있는 기생충관리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생충관리전문위원회는 과거에 저희들이 기생충박멸협회 때 존속되어 있던 전문위원회가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단 정부에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수단 그때 당시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본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국제 이 회장님으로 여기 계신 홍성태 교수님, 저 뒤에 지금도 앉아 계신 이영학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지속성 유무에 대해서 토론도 질의응답을 하셨었는데, 저희도 그게 제일 모든 사업의 고민거리가 제일 그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다 잘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숙제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희들이 사업 승리적인 걸 학술이나 기술 전수로 하는 그 액티비티하고, 그 다음에 사업 역량 강화, 이건 현지에서 역량 강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지속성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계몽 교육,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 홍보까지 같이 곁들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입니다. 물론 이제 기생충 사업 쪽에는 실제 서베이 활동이나 이런 데는 인프라에 별로 투자되는 돈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본사업에서는 정수 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했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현재도 NGO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기생충 관리 사업만 한다면 사실은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미경과 소모품 몇 개, 그리고 이제 구충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코이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국내 연수 프로그램은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어쨌든 이 수단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내 연수한 건 아마 그 국가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목표는 주협증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었고요. 또 보건의식 제고,
또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정수 시설 건립했습니다. 1차 사업 때는 하나를 했고 2차 사업 때는 다섯 개를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사업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2차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본 사업은 사실 2차 사업을 중점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2차 사업을 하면서 수단의 주협충 관리 정책적 제언을 좀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 제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적 제언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이영하 교수님께서 직접 현지에서 6주 동안 체류하면서 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수익 목표는 저희들이 이제 1차 사업 때에는 최종 감염률 대비 10%를 13.8%였는데 그걸 10% 미만으로 낮추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질병 예방 활동을 통한 건강권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정수시설 건립시는 삶의 질 거기에 물로 인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수시설 건립 사업이 주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 수행 방법은 저희들이 주협충 감염률 감소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기술 전수죠. 학술 및 기술 전수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건강 실천 보건 의식 제고를 해서 보건 계몽 교육을 아주 집중적으로 했고 물론 뭐 라디오를 통해서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 교육 자료를 통해서도 했었습니다. 저희들 총괄 수행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사업 수행을 하면서 이건 2차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관리자를 현지에 2년 동안 파견을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현지에서 체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단기 전문가 이영하 교수님 그리고 홍석태 교수님 저 세 명이 5회에 걸쳐서 6개월 단위로 다녀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책 전문가를 6주 동안 이영하 교수님을 파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베이스라인 서베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서베이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도 받았고요. 근데 질문을 안 받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서베이 활동 자체가 그분들의 역량 강화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 활동을 10만 명 정도 했고 또 대변 검사는 4,900명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똑같이 동수가 돼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지에서 서베이 활동을 하다 보면 현지 학교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건물 수집 용기를 다 가져가죠. 근데 대변은 실제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변은 전수 받되 대변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변 수집률이 굉장히 한 50% 미만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모니터링 서베이라든가 대조군 조사도 해봤고 재감염 조사도 저희들이 실제 해봤었습니다. 현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 투약을 했습니다. 전수 투약을 했었고요. 그 현지 학생 그 사업 지역 내 학생들 9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21만 연 이게 이제 총 사업 기간 내에 투약 인원 총 인원입니다. 21만 2천 명에 대해서 했었고 저희들이 투약량은 39만 2천 장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1인당 1.8정 정도 되고 또 이제 지역 주민은 저희들이 이제 베이스라인 서베이를 근거로 해서 중증 감염 지역 인근 마을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투약을 했습니다. 물론 투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들은 정말 이 사업 참 학생들이야 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만 주민들은 일하러 가고 실제 놀면서도 참여를 잘 안 하고 아주 그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투약도 그래서 투약률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 교육 자료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 보건 교육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와 같이 시켰습니다. 저희 이제 수혜 현황을 보면 학생들이 거기 저희 사업 지역의 학교가 245개 학교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건 교사를 253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에서 투약 또 학생들 이 보건 교육 투약하면서 교육을 저희들이 했고요. 실제 숫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교육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가건물 거두러 가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투약하러 가서도 교육을 하고 이게 중복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지역 주민 그 마을 그 사업 지역의 지역은 마을이 408개인데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은 저희들이 참여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투약률은 24.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건 교육은 마찬가지, 똑같이 뭐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 보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숫자는 동일하고요.
그럼 여기 수량이 다섯 개로 되는 건 저희들이 정수 시설입니다. 워터 서플라이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건 수해 인원을 뭐 14,822.5명으로 산출한 것은 이제 워터 저널에 보면은 긴급 구호 등 상황에서 인도적으로 정말 필요한 물은 1인당 하루에 20리터라는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 시설에 큰 물탱크가 있는데 그때 그 하나에 59,29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개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낸 숫자 인원 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베이스라인 서베이를 거기서 했었는데요. 사업적인 말 자발라인부터 해가지고 이 음영철이 제일 아랫부분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랫부분이 엘살람 지역입니다. 엘살람 지역은 2차 사업을 하면서 새로 포함된 지역이고 나머지 유해 부분은 유해 지역은 1차 사업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사업 새로 신규로 포함된 지역은 실제 감염률이 굉장히 높죠. 29.2%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서베이를 할 때.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별로를 따져보면은 뭐 40% 50% 된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뭐 학교도 있고 그런 뭐 이 편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 편차는 저희들 평균을 내서 굉장히 많이 심하고 여기는 이제 소변 검사회가 주로 이제 양성률이 높고 방광 주혈흡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회는 장 주혈흡증인데 대변 검사 건수도 최근뿐 아니라 그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기생충 자체가 방광 주혈흡증이기 때문에 감염률이 낮습니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만소니아하고 헤마토비움인데 저희들이 이제 헤마토비움은 방광주혈흡증입니다. 방광주혈흡증이 그쪽의 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여기에 보면 이 혈뇨입니다. 혈뇨 이 그 어린이들 소변을 받아보면 이렇게 혈뇨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옆에 있는 이건 이제 주혈흡증의 성충입니다. 성충인데 이게 이제 암수가 같이 붙어 이 가지 순놈이 암놈을 이렇게 껴안고 사는 이런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혹시 뭐 서민 교수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 교수님이 그 TV를 통해서 유명하신 분이죠. 그 교수님이 보면 주혈흡증과 같이 결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뭐 강의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투약 현황입니다. 투약 현황 앞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아래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나무 막대입니다. 막대를 해서 신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투약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뭐 체중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체중계를 현지에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막대에다가 학교 가서 세워놓고 키를 재면서 바로 투약을 하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해서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보건교육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밑에 지금 이 아래 사진이 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 퀴즈 대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 강사는 현지의 그 보건부의 사람입니다. 보건부의 사람이 우리가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원이 직접 하는 거고 저희들은 현지에서 뭐 직접 물론 이제 지역 주민이나 학생과 같이 이렇게 밀접하게 맞닥뜨리기는 하지만은 모든 사업들은 이분들이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 가운데 사진은 지역 주민인데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교육의 효과가 틀릴 거라는 게 아마 여기 사진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제일 저 있는 쪽으로 이 사진은 그 학교 교사 보건교사입니다. 물론 그 보건교사가 뭐 딱 있지는 않습니다. 뭐 체육교사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역량 강화를 시켰던 내용들입니다. 또 이건 저희들이 대상별로 저희들 보건교육을 시켰던 거고요. 이 보면은 보건교사는 아니 학생들은 교육률이 높습니다. 뭐 학생들은 260%까지 이렇게 되고 뭐 숫자 대비 이제 목표 대비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낮은 24.7%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수 시설 이 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상당합니다. 이 정수 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수 시설을 다섯 개를 2차에서 건립을 해주기로 교육을 세웠었는데 사업 지역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쪽 이 나와 있듯이 주혈흡증 감염률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실제 이 자발라인 지역은 탁사분 이 지역은 실제 감염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는데 여기에도 역시 정치적인 느낌들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 리더들이 굉장히 그 강한 리더들이 많아서 자기 지역에는 꼭 해줘야 한다. 뭐 아주 그냥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아마 이 지역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지역은 정말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사업 지역 내에는 저희들이 이제 스노우 샌드 필터링 방식의 그 정수 시설인데 이 시설이 1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거주를 하는데 이 시설이 16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분들이 얼마만큼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가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실제 또 이제 우물도 있지만 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물도 직접 가봤지만 우물은 아주 뭐 한 15m, 20m 들어가더라도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겨우 이 한 진짜 한 바가지 정도 오면은 이 끌어내면은 이거 부어놓으면은 그 당나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사람을 가져갈 물도 없고 그것도 뭐 흙탕물이죠 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기에서는 이 우물을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뭐 토질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단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스노우 샌드 필터링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고 감독 관리 감독만 하고 현지에서 다 발주를 하고 현지의 그 건설회사에서 다 건설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취수 하우스입니다. 취수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모아서 이 필터 원 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샌드 여기 이제 모래 자갈 이런 걸 채워가지고 샌드 필터링 방식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이 낙차에 의해서 이 위에 보시면 낙차에서 흘러가게 해서 여기다가 취수를 해서 이걸 이쪽 엔진 하우스가 있는데 이걸 이 정수 탑에다 올립니다. 이 물 탱크가 아까 제가 59,92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탱크입니다. 여기 한 15m 정도 됩니다. 이 높이가. 그래서 이 낙차에 의해서 물이 이제 취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공사를 해줬는데 현지 주민은 계속 이거 이 물을 집에까지 관을 연결해달라는 그런 뭐 아우성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제가 아까 사업비 이제 남수단이 분리독립되면서 그때 당시 환율이 원달러가 수단 2.4 수단 파운드였어요. 그게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뭐 6.0 뭐 그 뒤에 블랙마켓에서는 8.0, 9.0까지 가고 우리가 뭐 블랙마켓도 거래해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6.0 이렇게 된 엄청 많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사업비가 막 눈덩이처럼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저희들이 1차 사업에 9,500만 원 우리나라 돈 달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돈 9,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실제 현재 우리가 2차 사업에 들어갔을 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 코이카에서 받은 돈은 이거밖에 없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격론을 벌인 그 보건부와 격론을 벌인 그때 그 재무부도 같이 주 재무부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우리가 이제 4억 7,500이죠. 이걸 대고 나머지 5억 9천 정도 되죠. 나머지 사업비는 55%는 자기들이 자체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수산 정부에서 했죠. 주정 뭐 이제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왔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돈을 달라 지원해 달라고 쫓아다닌 데는 주 재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무부에서 이 돈을 보건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이 정수시설을 완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구글에서 캐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검 블랙 칼라로 된 이 부분이 화이트 나일 강입니다. 강이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가 다 이 마을입니다. 여기 다 집들이 이렇게 많이 이 집중돼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세 개의 검정 점이 있죠. 이게 이제 취수고 이게 그 샌드 필터고 여기에 뚜껑이 덮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필터링 돼서 들어온 물이 이 여기에 뚜껑이 덮여져 있는 이게 저장이 되고 이 물을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정수 탑 이쪽 이 탑이죠. 이 탑으로 끌어올리는 것에서 이 물을 공급해 가는 거 이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뭐 저 이제 NGO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설명을 하면서 코이카의 이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내가 다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그 코이카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사업에서도 처음에는 이걸 곤란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수단에서 실제 우리나라에 국내 연수 들어왔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8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열대 질환관리 지역 주별로 관리자들입니다. 8분을 초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코이카에서 그리고 또 이 저희 협회에서 또 여기 서울대에서 다 역량 강화를 교육을 했었고 또 그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소위라든가 이런 또 견학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이 연수의 효과로 제가 이제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분들이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이 있으면 뭐 약 주면 투약하고 이 정도였죠. 서베이 활동도 제대로 보고 서베이 활동을 그 전에 해놓은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 서베이 활동하면서 검사하는 숫자가 뭐 100명 이내입니다 전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계 자료라고 내놓는 거죠. 그건 그 통계의 신뢰도가 엄청 낮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국내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도 연결을 했고 여러 가지 같이 이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이분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문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소의 열대성 질환을 어떻게 관리해야겠다. 여기에는 이제 기생충 감염 요인에는 뭐 사회적인 거 또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도출해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걸 이분들이 인식하고 돌아갔었습니다. 발표를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모니터링 서베이가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 서베이는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 모니터링 서베이한 지역의 9.5%를 1.9%까지 낮출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건 1차 사업 지역입니다. 이건 이제 2차 신규 엘살렘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9.2에서 5.6%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감염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저희는 재감염이 항시 일어나고 또 그래서 지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아까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재감염이 정말로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재감염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재감염이 됐더라도 특히 이제 됐더라도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 뭐 특정한 지역을 빼고는 나머지가 저희들이 모니터링 서베이를 했던 지역에까지는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감염을 의식할 게 아니고 사업은 지속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감염률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은 주로 보면은 그때 당시 남수단하고 분리동을 가면서 남수단에 이제 여러 가지 부족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민들이 대거 그냥 국경지대였거든요. 저희 사업지역이 대거 뭐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5만 명 정도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로 뭐 이제 원인이 정말 그분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쪽에 수단 주보건부에서는 그 난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뭐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감염성 질환도 높아졌다 그런 그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저희들이 감염률 변화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감염률이 저희들이 이 현지에 파견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갈 때마다 낮아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동이 밑에 표에 보시면 동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주혈흡증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한테 해롭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가지고 우리 저 홍성태 교수님 직접 현지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간과 방광을 했습니다. 방광 주혈흡증의 이 유병률을 보시면은 21.1%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 간보다 더 굉장히 높게 나왔었죠. 이건 이제 그쪽이 방광주혈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똑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갈 때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유병률이 낮아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조사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코호트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했던 그런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 사업을 갖다가 지속성을 얼마만큼 유지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때 당시 이제 뭐 이름을 대면 아실지 모르는 나연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 그분이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정책적 제언을 한번 해라 정부에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정책적 제언을 위해서 이영하 교수님이 현지에 가서 6주 동안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셨고요. 이 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전담 조직을 만들어라. 또 아니면 프로그램을 확대해라. 보건부 내에서만 하지 말고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갖춰 좀 확대를 해라. 그리고 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고 물론 그쪽에서 그 물세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물이 엄청나게 돼 물세를 받고 있는데 그 물세가 실제로 이 주혈흡증 쪽에는 아주 쓰여지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도 우리나라가 기생충 감염 예방법을 만들었지 그런 법적인 근거도 확보를 하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했었고 또 나름대로 거기 현지에도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서베이 하려든가 모니터링 또 학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제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그 수단 중앙보건부에
국민건강증진전략에서 저혈압충증이 실제로는 예산이 있으면 한다는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혈압충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우선 사업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뭐 말라리아든가 TB, 다른 수인성 질환, 아까 뭐 안과 질환 이런 질환이 더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히스토존을 갖다가 앞으로 좀 우선순위에 배치하는 걸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수도부와 거기 이제 수도부가 있습니다. 수도부와 보건부와 협력해서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했었고 제언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캠페인을 갖다가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제언을 했었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이제 서베이라든가 투약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를 해요. 지금 WHO에서 보면은 학교를 일정한 학교를 조사를 해서 30에서 50% 정도 감염률이 나오면 전수 투약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져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그걸 가이드라인을 쓰지 않고 10% 이상만 나오면 전수 투약을 했습니다. 더 강화를 시켜서 했던 거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뭐 그걸 설정한 건 아니고요. 수단 그때 당시 이제 국립주혈중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제 소멸되고 보호문회로 들어가 버렸지만 그 센터의 디렉터가 우리한테 이제 제의를 했었죠. 10% 이상만 나오면은 다 전수 투약을 한다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따라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건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또 안전한 식수공급, 위생적인 뭐 분뇨 처리. 저희들이 이제 사업 말미에 화장실을 건립은 자녀 사업비를 가지고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 실행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혈압충의 중간 숙주인 그 우렁이를 갖다 제거하는 그런 숙주 관리, 그런 숙주 관리 환경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살폐제를 뿌리는데 그 살폐제가 이제 혹시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뭐 실시하지 못했고 또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또 관리 시스템을 이제 확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제안. 그리고 또 우리가 1차 사업에서는 주혈압충증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었었습니다. 그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지원했지만 결국은 사장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이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유병률도 감소되고 인식도도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학술적인 교류라든가 정책적인 마인드 아까 문제 인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개도국에서 이런 큰 돈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흔쾌히 냈고 그걸 4기간 내에 다 완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수혜자들 측면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이제 올릴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부족 국가다 보니까 어떤 부족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마을을. 그런데 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소노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소노 검사를 해주면서 또 현지가 우리가 가면서 응급 의약품을 가져가서 그걸 투약을 하고 또 이제 의약품을 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 실제 프라지칸테를 먹으면 약간 고역스럽습니다. 좀 비위가 상하다고 해야 할까요? 뭐 우리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먹는 시기가 아주 낮기 때문에 고역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참여도를 유도하는 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사업이 끝날 한 6개월 전부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서명 활동을 해서 1,65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수단 그 중앙보건부에다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그 청원서도 이 사람들이 내고 그랬었습니다. 실제 그다음에 수혜자의 수요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을 시켜줬죠. 이건 이제 사실은 사업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전문가 파견 때 활동으로 다니면서 현지의 그 소외계층 물론 그 중에서도 더 소외계층이죠. 다 소외계층이지만 1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도 대주고 또 뭐 치료도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국내로 모시고 와서 수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노동력 감소를 통한 교육 참여도를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